자,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을 향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낡아빠진 연출 대본으로는 비핵화에 어떤 진전도 기대할 수 없을 거라며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습니다.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입니다. 북한이 어젯밤 워싱턴의 아침에 맞춰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대북 제재 주의보를 내고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미국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이 대북 제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낡아빠진 연출 대본에 집착하는 한 비핵화 등 그 어떤 진전도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.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대만에 대한 위협,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것을 언제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우리요.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서 제재 압박에 나서는 일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. 또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대화 테이블을 엎겠다는 의도는 아님을 드러냈습니다.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측과 전화, 메일 등으로 수시로 대화한다며 물밑 협상은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. SBS 김혜영입니다.